살려줘.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. 다름이 아니고 숙제가 있어가지고. 와, 이거 진짜 보면, 아, 근데 이제 눈 돌아간다. 이거 내가 오늘 다쓴 글이야. 아니, 사실 이거 이제 좀 짧게 써도 되긴 하는데, 쓰다 보니까 갑자기 불타올라가지고, 이제 막 이렇게 이제 소설 좀 쓰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짧게 쓰려고 하다가 근데 갑자기 불타가지고, 아니, 이대로 못 끝내. 이야기가 여기서 왜 끝나?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. 더 이야기 남아있는다면서. 그러다 걷잡을 수가 없었어. 오늘 그래서 아까 전에 쓰다가 이제 끝나고 이제 다 썼다 했는데 진짜 너무 힘든 거야. 나집못 가겠는 거야. 그래가지고 앨리스랑 이야기하다 보면 항상 힘나니까 힘내고 집 다시 들어가야겠다. 어차피 집 가서도 또 이제 할게 많으니까. 오늘은 좀 약간 투정 좀 부릴게요. 오늘 좀 투정 부리고 싶은 날이어서 애교 섞인 말로 좀 투정 좀 부릴게요. 아니, 제 방이에요. 이제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이제 제가 좀방 리모델링 좀 했습니다. 뒤에가 이게 다 보여요, 이제 이게 다 보이잖아요. 전신으로. 그쵸? 이제 전신으로 이렇게 보이잖아. 이게 옛날에 전신도 이렇게 안 보였다. 여기서 막 이렇게 해도 돼. 이렇게. 세준아, 샤워 중에 노래 부르나요? 그래서 그럼요, 부르죠. 막 샤워하면서 늘 나밖에 몰랐었던 이기적인 내가 예 시대 막 아니 사람 사는 건다 똑같네 하면서 그쵸 무슨 막 춤도 추냐고요 말이라고 합니까 댄싱 무슨 막 이러고. 처음보다는 텐션이 되게 많이 올랐죠. 진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앨리스랑 무의식적으로 되게 힘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. 우리 앨리스 분들도 방송 보면 좀 뭔가 업이 되나요?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, 그냥. 네, 저도 이제 들어가서 좀 자야겠어요. 아니, 또 들어가면 또잠안 와가지고 또 이제 모바일 카트라이더 하고 할겠지 또. 다음 시간에는 제가 아이패드를 가져올 생각이에요. 우리 앨리스 여러분들과 이제 조그만한 게임을 할 생각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 앨리스 여러분들도 저를 시청할 수 있는 핸드폰 하나와 게임할 수 있는 공기계라든지. 아, 그래서 공기계가 없으면 그냥 시청만 해요. 제발 사지 마요. 사면 안 돼요. 저랑 게임하려고 사면 안 돼요. 절대 사지 마요. 그런 거 아니에요. 어차피 기회는 많아요. 아이패드 사야겠다. 사지 마세요. 아, 아이패드 아, 나안 해요. 그냥 안 할게요. 그냥. 아니 나 사러 갈게. 아니야 아니야 하지 마. 그냥 안할 거야. 그냥 안 할게. 제발. 아니 사지 말라니까 왜 산대? 아니야 하지 마. 그래 컴퓨터로 브이앱 보고 폰으로 게임 하면 되지. 오굿 아이디어. 응. 뭐 적금 깨지. 와, 또 환장하겠다 진짜. 적금 왜 깨? 적금을. 적금 깨면 안 돼요. 진짜 적금 깨지 말고. 그러니까. 현질 좀 해둘게 제발. 카트라이더에다가 현질한다는데 현질하지 마. 저 연습 카트 낄 거니까 현질하지 마요. 자기도 현질하면서 그래요. 저도 현질해요. 전 이번에 파라곤 샀어요. 돈 주고 결제했어요. 그치만 우리 앨리스 분들이랑 할때 연습 카트 낄 거니까 카트 사야겠네. 우리 앨리스 그러지 맙시다. 우리 알겠죠? 그러지 맙시다. 카트라이더만 다시 깔고 그리고 그냥 전 연습 카트 낄 테니까 우리 앨리스들이랑 같이 게임해요. 알겠죠? 이제 그만 한번더 하면 깡탄 선수 또 마실 거야. 힘들었어요? 아니에요. 분노의 애교입니다. 내가 어떻게 앨리스한테 화내니? 이런 것도 다 사랑인데.